아무 의미 없는 그림이 위에 있더군요. 제가 위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책 디자인 사람이 좀 심심하니까 여기다가 뭐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생일이 아닌데. 그리고 우린 세 살도 아닌데. 그리고 나는 아무튼 아까 이상해 봤어. 쓸데없는 얘기 말하고. 조동사는 뭐라고 적어? 말하는 사람은 태도를 결정짓는 말이에요. 영어가 존댓말이 없다는 건 생 거짓말이고. 생 거짓말이야, 생 거짓말. 어째 수업 같이? 존댓말이 없는 나라가 어디가 있어? 존댓말이 더 강하고 더 적은 나라가 있죠. 어? 물론 외국 애들 아빠한테 이름 막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싸가지 없다고 그래요, 실제로. 실제로 그래. 그리고 이제 미국은 뭐 좀 다른 문화가 있으니까 뭐 간다고 쳐도.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 이게 이런 거를 조동사를 통해서 배운다고 생각하면 되고, 뭐 캔보다 쿠드가 존댓말이고 메이가 훨씬 더 존댓말인 것은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통해서 어감을 익히고 조동사를 통해서 그런 걸 익히면 좋을 텐데, 우리는 말을 하지 않고 글을 쓰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이 조금 의미가 없습니다. 재미도 없고. 어쨌거나 캔 뜻이 뭐라고? 응? 수업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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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사해줄게. 니는 왜 거기 있냐? 그래요? 응. 그래요? 그래요? 다른 피 왔어? 아니. 캔이 무슨 뜻이라고? 과거형은 미래형이 좀 특이한데, 미래에는 will을 붙이면 되는데 will을 붙여서 will can을 만들면 좋은데 조동사를 두 개 쓸 수 없기 때문에 can을 뭘로 바꿔서 be able도 바꿔서 will be able도 하면 미래에 뭔가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머스트는 무슨 말이고, 비슷한 말은 과거형은 미래형도 특이한데 뭐를 쓸 수 없어서 will하고 must를 같이 쓸 수 없기 때문에 뭐를 빼서 must를 have to로 바뀌어서 will have to가 되면 미래에 뭐뭐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까? should는 뭐라고 적냐면, 이렇게 적지 말고, 아 여기 있구나, 이렇게 적어. 원만한 것이 좋다, 뭐만한 것이 옳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머스트는 뭐라고 적고 의무 또는 필요라고 적어서 내가 필요해서 뭐뭐 해야 된다가 머스트고 뭐뭐 하는 게 좋겠다가 should에 이것은 의무를 통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운동하는 게 좋겠다. 이거 뭐라고 한다고? should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요? 네.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머스트일까요? should일까요? 응?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머스트일까? should일까? 옳은 일을 해야 하니까 도덕적으로 옳은 일이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해야 되니까 좋은 일을 해야 되니까 휴도니까 휴도를 써야 되고 머스트가 되면 내 필요에 의해서 휴도를 하는 게 되니까 아빠가 되게 부자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3번 우드입니다. 우드는 뭐의 과거형? 미래 과거형일 수도 있고 저번에 한 것처럼 앞에 동사가 과거이면 뒤에도 과거로 바뀌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위에다가 뭐라고 적어? 이런 게 바뀌어서 이렇게 된다면 얘가 바뀌어서 이렇게 된다는 의미로 미래의 과거형 우도를 보시면 되지만 두 번째로 과거의 불규칙적인 습관이나 공손한 표현을 나타낸다고 했는데 공손한 표현은 위에 밑에 뭐라고 적냐면 뭐뭐 해줄래요? Will you? 뭐뭐 해줄래요? Would you? 뭐뭐 해줄래요? Can you? 뭐뭐 해줄래요? Could you? 이렇게 네 가지를 적어서 부탁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네 가지 중에 뭐가 가장 존댓말일까요? 네 가지 중에 뭐가 가장 존댓말일까? 봐봐. 뭐야? 안녕하세요. 짧은 말이 존댓말일까? 긴 말이 존댓말. 그렇죠. 이게 존댓말. 네. Would you가 극상입니다. 극상. Would you please? 그러면 정말 혹시 제발 이거나 부탁할 수 이런 식의 말투기 때문에 저렇게 말하면 대부분은 들어주는 게 많았습니다. Would you like to watch the movie tonight? 오늘 밤에 영화 보러 혹시 가주실래?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 영화 보러 가자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이건 데이트 신청입니다. 선타는 내한테 데이트 신청하는 거예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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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하게. 남자가 여자한테 특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유스트입니다. 별표. 유스트는 뜻이 뭐라고 적냐면 옛날에는 했는데 지금은 안 한다라는 뜻입니다. 뭐라고? 네, 첫 번째 두 번째 예문을 볼게요. 첫 번째 그거보다 I used to read a lot of books, but I don't read much these days. 옛날에는 책을 많이 읽었는데 현재는 바빠서 책을 안 읽고 있어요. 됐어? 그다음. Karen has got short hair now, but used to be very long. 옛날에는 아니다 여기 지금이죠 지금. 지금은 머리가 짧은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고 굉장히 뭐뭐했다 등등의 뜻입니다. 됐습니까? 여기는 이따가 할게요. CF는 여기는 보시고 넘어가서 뭐를 하나 할까? 비하 오시 중에 뭐 할까요? 응? 시 하겠습니다. 왜 물어봤지? 아, B가 쉬워. C가 어려워. C가 어려워서 어려운 걸 내가 해줘야죠. 조지 문장과 비슷한 뜻이 되도록 핑크 하나 맞은 말을 써보세요. 자, 봐. They work in a factory before. Factory는 옆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과거에 지금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옛날에 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다. 영어로 뭐였어? 응? 두 문장을 하나로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 다음에 couldn't understand the story. 그 남자가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could를 다른 말로 바꾸면 be able to잖아요. 맞냐? 그죠? not을 여기다 적으면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적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다음, would you랑 비슷한 말이 뭐라고? will you. 우두유랑 비슷하면 뭐라고? 구두유, 캔유. 존대는 얘가 존대입니다. 가자 먹고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예. 이 정도가 됩니다. 막대기에
그 밑에 표시를 잘 못하겠어서 긴 게 더 전대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뿅. 으. 니들이 해. 그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알바 이상해요. 좋은 사이 여기가 어려워 여기가. 이거 다 할 수 있나? 해? 우드레더는 한수야 여기 저번에 있지? 뭔 드셨어? 어, BR by AR. 그렇지. 둘 다 별로 좋지 않은데 그래도 A가 좀 낫기 때문에 A를 한다는 뜻입니다. 네. 비가 오는데 엄마가 늦게 온다고 마중 나온다고 하고 나는 우산이 없어서 걸어가기 싫은데 차라리 비가 조금 밖에 안 내리니까 걸어가는 게 낫겠다라고 쓸 때 쓰는 표현이 would rather A than B입니다. than B를 당연히 빼도 됩니다. 이 단어가 이렇게 바뀌는 게 지금 보이죠? 됐어요? 여기는 좀 천천히 해볼게. I'm going to buy a blue backpack somewhere. 그래도 이게 좀 괜찮아. 다른 거는 막 많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 티비를 볼래. 그냥 밖에 나가는 건 더우니까 TV 보기도 싫지만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 10분 쉬었다가 들어가. 3시 반에 수학 막 놀다가 30분에 딱 들어가면 돼. 수학 이렇게 놀아야 돼. 이렇게 고개 손을 양손을 헤드베러는 뭐뭐 하는 편이 좋겠다. 아니 뭐뭐 하는 게 낫겠다. 뭐뭐 하는 게 낫겠다. 승무인 뜻은 안 하면 안 좋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반말 중에 반말이에요. 이 협박이에요. 협박. 절대로 아랫사람한테 윗사람이 하면 안 됩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하면 안 돼요. 선생님 오늘 다르시면 안 보는 게 좋을걸요?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빠맞습니다. 네, 큰일 납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같이 더운 날 뭐 하는 게 좋겠다? 어디서 쉬는 게 좋겠다? 수영장. 아 수영장 무슨 수영장이야. 너 밖에 나가서 이렇게 놀라고. 쉐이드는 쉐도우랑 비슷하죠? 그럼 쉐도우도 뭐고? 그림자 쉐이드는 뭐고? 그늘 애사시는 좋겠다. 그 다음 You'd better meet Juliet. 너 줄리엣을 만나보는 게 좋겠어. 줄리엣이 화가 많이 나 있거든. 이런 느낌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You'd better not ask for direction in Mexico. 멕시코에서 길을 물어보지 않는 게 좋을걸? 이상한 데 데리고 갈 수 있으니까 이런 뜻이야. 멕시코는 좀 위험한 나라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길 함부로 물어보지 말라는 뜻입니다. 됐어요? 이렇게 적어. 낫의 위치는 이렇게 되고요. 헤드 낫 베러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머스트 해브 PP와 메이 해브 PP로 하겠습니다. 머스트 해브 PP에다가 뭐라고 적고 95% 추측 과거 추측이고 Should have PP는 may have PP는 뭐라고 적고 50% 과거 추측입니다.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볼게요. 현우 They must have stayed at this hotel. 뭔 말이야? 과거에 여기
네가 여기 로고하고 똑같아. 이거 이런 말인다. 그다음. I'm not sure, but N may have gone to the bank. 뭔 말이에요? 확실하진 않은데, I'm not sure, but 하지만 N이 은행에 갔었던 것 같아. 그때 보니까 돈을 찾아온 것 같더라고. 이런 느낌이에요. 과거 추측 50%. 슈드 APP는 뭐라고 적어? 과거 후회. 과거 조언인데요. 뭐뭐 했어야 했다라는 뜻입니다. 1, 2, 3. 다시 이 중. We should have gone to the party. 뭔 말이야? 아, 이건 수영 대회 재밌었는데 수영 대회 갔었어야지. 왜 안 갔어? 이런 느낌이에요. 그다음. She hit a ball. She should have driven more slowly. Hit은 이때는 차에 치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여자가 운전을 미숙해서 남자애를 치었어요. 그 다음 뭐라고 하면 돼? 해석? 정훈아. 운전을 좀 더 천천히 했었어야 했어. 너무 빨리 몰아가지고 사고가 났잖니? 등등의 뜻입니다. 그 다음 현우. She shouldn't have driven to work today. 출근할 때 차를 가지고 가지 말았어야 했어 등등의 뜻입니다. 오늘 왜냐하면 앞에 수영 대회 오늘 개막식이나 폐회식 하니까 차가 너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뭐 택시 타고 갔었어야 돼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 됐어요? 오늘 처음 본 사람 있을 텐데 따라합니다. 따라해. O2 뭐라고? O-U-G-H-T를 O-2라고 읽으면 돼요. O-T-T 이렇게 읽지 말고 O-2라고 읽으면 됩니다. 이거는 설명하지 않고 그냥 외우십시오. 그냥 아, Would like to는 뭐뭐 하고 싶다라는 뜻으로 Want to하고 비슷합니다. 뭐가 더 존댓말일까요? 얘가 존댓말이겠죠? 왜? 더 길어. 이렇게 나와있어. 아까 했었지 이거. 뒤에 하는 것보다 A 하겠다는 나왔었고 이게 좀 헷갈리니까 잘 하시고 Can not to는 뭐뭐 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뜻이고 Can not for 동사 원형이나 Can not for ing가 나오면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중 부정의 표현입니다. 됐어요? A, B, C 중에 뭐 할까요? 또 물어보고 내 맘대로 할 거니까 B를 하는 게 좋겠네요. 그죠? 저거 과거 추측 서튼이가 95% 그다음에 후회 린트니까 과거 그다음에 여기는 프리퍼라는 말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는 부동가가 이렇게 되고 여기는 부동가가 이렇게 되니까 이때는 여기는 would rather a then b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됐어? 됐어요? 숙제 끝.